임해 망령하며 야차 악기가 작기가 식담 인용하며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독충지속과 제약금수는 부유상생하야 각자 장호 얻은 그렇습니다. 독충지속 거기다 이제 아주 독충들이 한번 물렸다면 뭐 퉁퉁 붓거나 아니면 뭐 몇 달 고생하거나 아니면 뭐 목숨까지 잃는 그런 독충도 있죠. 그런 무리들과 제악 모든 악한 금수들 새나 짐승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유 산생한다 길을 붙자요 젖을 주어서 기르고 또 그 뭐 알을 낳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해서 각자 장호한다 각각 스스로 잘 감추고 보호한다. 그렇죠. 뭐 독충도 그렇고 온갖 금수들도 새도 뭐 짐승들도 전부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참 그 잘 아주 그 말하자면 새끼들 보호는 아주 잘합니다. 그 들어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그 거북이도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모래사장에 나와가지고 그걸 뭐 상당히 깊이 파대요. 상당히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게 하고 또 어떤 새들도 아주 깊이 파 1m 이상씩 그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게 이제 저절로 부화하면은 또 그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자기가 다 알고 위로 기어 나와서 새끼가 기어 나와서 그렇게 이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줄 알도록 그렇게 돼서 참 그 가만히 보면은 누구 하나 가르치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여기 이제 그 불난 집의 상황은 이제 뭐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르지만은 독충들이 그렇게 들끓고 있다.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은 계속 자기들 조직 폭력배들은 자기들 그 식구들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라 자꾸 식구 늘려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지. 더 악한 짓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 또 이제 자기들이 또 무슨 유흥업이나 무슨 뭐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 금을 치는 거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이익도 노리고 뭐 그런 그 일들 이게 이제 그런 사실들을 예나 지금이나 뭐 그런 거 다 있었죠. 그런 사실들을 그 독충이나 뭐 금수들 악한 금수들이 하는 것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독충지소.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래도 크게 독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또 독충이 또 얼마나 심한지.
독충의 권속들, 무리들. 독충지속과 제약금수는 부유산생하고 기른다. 저주를 먹여 기르고 저주를 먹이고 낳아 기르고 각자 장호 어연 또 한 줄 같이 읽을까요? 야차 경례하여 쟁취 식지하며 식지 기포하여는 악심 전취하여 야차가 쫓아와 다투어서 쫓아와 다툴 경자 다투어서 쫓아와서 식지 쟁취 식지라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줄에 온갖 독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온갖 악한 그 독수리나 뭐 이런 그 금수들이 새끼를 놓고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보호하고 있으면은 아니 그 야차들이 그걸 이제 와가지고는 빼앗아 먹는다. 아, 그 자기 야차 새끼는 또 얼마나 또 그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자기 새끼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또 다른 그 어떤 그 새끼들은 그 와서, 기껏 이렇게, 알을 낳아놓으면은 그걸 이제, 빼앗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도 많이 보죠. 쟁취식지해라. 쟁취해서, 그것을 먹으며 식지기포에 먹고 나서는 식지. 그 남의, 그 새끼 까놓은 거, 알 까놓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먹고 나서는, 배가 불러가지고서 악심전치라. 배부르면은 이제 그 악한 마음, 그 본래 그 나쁜 그 야차나 이런 나찰들 이런 것들은 그 악한 마음이 본성이니까 그 악한 마음이 더욱 치성해. 전치라고 하는 말은 악한 마음이 배부르니까 지 본래 본성대로 그죠? 본성이 더 나오는 거죠. 차라리 뭐 굶어서 힘이 없으면 덜할 텐데 악한 마음이 더욱 치성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살아있는 건데 다 굶어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독충들의 세계 또 뭐 짐승들의 세계도 그렇고 그와 같이 사람의 세계도 또한 그와 같다. 그, 저기, 저, 무슨, 깡패들이나 이런, 그, 영화를 보면은, 어디 가서 한턱 잘 이렇게 훔치거나 빼앗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아주 희희낙낙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게 나쁜 짓 해놓고는 그게 크게 성공하면은 아주 그 큰 거 한 건 했다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들 비록 뭐 영화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악한 무리들은 악한 무리대로 또 그렇게 해요. 그 희희낙낙하는 거죠. 악심이 전체야. 아, 그래 이번에 어디 가서 한 건 할까? 그런 걸 이제 또 상의하기도 하고 더욱 이제 더 큰 거 이제 한 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쓰겠습니다. 야차 경례하여 야차라고 하는 악한 귀신. 야차가 다투어 와서 쟁취식취한다. 쟁취해서 다투어 취해가지고서 그것을 먹는다. 남의 알까놓은 거, 새끼 나놓은 거. 참 가끔 그 가을에 농민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밤에 와서 걷어 가버리는 것들. 참, 세상에. 이게 그거요. 야차 경례에서 쟁취 식지하는 게 그런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죠. 또 대기업들은 또 뭐가 좀 장사가 된다 싶으면 이제 다른 소매 장사들 그냥 죽이려고 처음에는 이제 반값에 막 파는 거야. 그럼 옆에 장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놓고 망했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가격도 받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전부 이런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 보면 됩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게 착하게 그렇게 할런지 참 식지기포하야는 먹고 나서 배가 부른 뒤에는 악심 전치하야. 심전차야. 그 다음에 또 한 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투쟁지성이 심가 호해하며 구반다 귀가 중거 토타하며 그랬어요. 투쟁지성이 투쟁하는 그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소리가 심가 호해라 그 짐승들 그 싸우는 소리, 사람이 싸우는 소리도 참 그거 듣기 거북하죠. 근데 개들이 막 되게 그냥 서로 싸우고 짖고 하는 거 참 듣기 아주 안 좋죠. 그보다 개보다도 더한 어떤 그런 야차나 나찰 뭐 이런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투쟁하는 소리 정말 두렵죠. 심가 포해라. 매우 가히 두렵고 두려우며.
그 다음에 구반다 귀, 구반다라고 하는 귀신이 이름입니다. 구반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준거 토테라, 이거 토타라, 흙더미, 예. 그 밑에 타자도 그 흙더미 타자입니다, 흙더미. 또 걸터 올라 앉아있대, 이거요. 그 모습이 예, 참, 정말, 그러니까 세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나는 읽으면은 그냥 세상 그 험악한 말세 현상들이 눈에 그 떠오르고 계속 그 TV나 뉴스에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소개되는 게 그대로 그려져 버려요.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뭐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죠. 그게 그야말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들 하는 짓이라 악한 뭐 귀신들, 구반다귀, 야차, 나찰 뭐 이런 것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죠. 투쟁지성이 쓰시겠습니다. 투쟁하는 소리가 투쟁지성이 심과 포해하며 매우 가히 두렵고 두려우며 구반다 귀가 준거 토타 하며 걸터 앉아 있다. 걸터 앉을 준자, 걸터 앉을 걷자 그렇습니다. 저 흙당 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는 좋다. 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이지를 일척 이척 하며 왕반 유행하여 종일 히히 하며 하되 그렇습니다. 혹시 이지를 이제 구반다귀는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뛰는 모습이라 혹 이지 땅에서 떨어지기를 한자 두자씩 펄쩍펄쩍 뛰니까 한자도 떨어지고 두자도 떨어지게 그렇게 펄쩍펄쩍 뛰어서 왕반유행이라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 꼴이 참 정말 두려워서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설치고 다닙니까. 왕반 유행해서 종일 히히 하되 아주 방종하게 종일은 아주 방종하게 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들끼리 막 남에게 큰 피해 주고 해코지하고 막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히히라 아주
기뻐서 장난치고 기뻐하면서 방종하게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쓰시죠. 혹시 이지를 일척 이척 하면 왕반 유행하야 종일 히히하되 종일 히히하되 자 쓰셨죠? 그 다음에 넘기고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한 줄만 찾구 양족하야 반영 실성하고 이가 과경하야 호구자락하며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구반다귀가 개를 막 잡아가지고 양쪽 그 다리를 딱 잡고는 박영실성이라 두 다리를 잡고 땅에다 후려치는 거예요. 박영에 쳐서 실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 개도 기절 하는 거예요. 이 구반다귀가 보통 그 저기 귀신이 아닌가 봐. 펄쩍펄쩍 뛰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광경을 한번 그려봐요. 개의 두 다리를 딱 잡고는 그냥 땅에다 막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가지고는 실성하게 만들고 또 이각가경이라 지 다리를 가지고 목에다 뜨윽 걸어 다리를 하나 가지고 목에 딱 걸치고 그 뭐 서커스 할 때 그런 식 그 모습 있죠. 그런 식으로 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구자락이라 개를 두렵게 하고는 지는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자락 스스로 즐거워한다. 포구자락이라 개를 아주 두렵게 하고 자기는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조직폭력배나 무슨 뭐 깽단들 뭐 강도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남을 그렇게 해치고 뭐 사람들을 해치고 돈을 훔치고 뭐 그냥 은행을 털고 가게를 털고 금방을 털고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가지고 저것들끼리 얼마나 즐겁게 그렇게 또 희낙낙합니까? 참 사람들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돼. 사람 각양각색이야. 짐승만도 못한 것,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사실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는 더욱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다. 가만히 보면 훨씬 더한 나라가 많죠. 자, 쓰시겠습니다. 촉구 양족하야 찾구 잡을 찾자 찾구 양족하야
자꾸 양조하여 박영 실성하고 후려쳐가지고서 실성하게 만들고 이각 각영하여 다리로서 목경자 목에다 또 다리를 거치고 다리는 위에 있고 목은 위에 있고 다리는 밑에 있는데 포구자락이라 개를 두렵게 해놓고는 스스로 좋아한다. 포구자락. 하며 또 옆에 한 줄 읽겠습니다. 부유재기는 기신장대하야 나형 흑수하 상주기중하되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또 귀신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아주 다시 또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그 몸은 장대, 아주 큰 귀신인가 봐요. 커가지고, 나영 흑수라, 이건 이제 뭡니까? 벗을 놨자며. 숫자는 이제 파리할 숫자라, 저 밑에 흑수. 아주 그 홀딱 벗고, 벗은 모습으로 또 몸은 새카맣고 또 배짝 말라가지고, 살도 없이 배짝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귀신이. 그래서 상주 기중이나 그 가운데 그 역시 이제 항상 그 가운데 같이 그 구반다 귀신하고 같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빨리 써내려 갑시다. 부유재기는 다시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조금은 접해둬도 좋아요. 또 경험한 사람들은 또 고개 끄덕거릴 것이고 부유재기는 그것도 내 인연이고 내 업이래니 하고 넘겨버려야지 어찌겠습니까? 지난 날 일인데.